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LNF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669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NF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LNF는 이제 2차전지 소재로 들어가는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MA라는 하이니켈 기술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고효율의 고전력의 2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극재를 생산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양극재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때 이제 LG화학과 대규모 공급 체결을 했고 이때부터는 SK이노베이션과 대규모 공급 체결을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 갭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LG의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소송 합의를 보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갭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때 이제 SK이노베이션 대규모 공급 체결이 확정이 나게 되는데요. 확정 난 만큼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지수까지 조정이 오면서 좀 더 깊게 하락했다가 84,200원대 지지선 딛고 반등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조정이 조금 크게 왔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 지수 조정이 좀 크게 왔다가 이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공매도가 제기된 만큼 월요일날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화요일날에도 공매도에 대한 영향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긴 아래꼬리 달았다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장 마지막에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 나오면서 양봉 마무리 되었고요. 오늘 또한 계속해서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수 자체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LNF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84,200원대에서 이제 반등 나와주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는 이제 공휴일이었죠. 화요일날 아무래도 반등이 강하게 나온 만큼 오늘은 그렇게 큰 반등 나와주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 시작한 만큼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SI 지수도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반등 주면서 상승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들 보시더라도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각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나갈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분기 실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 나오게 된다면 또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1분기보다도 연간 이제 컨센서스 살펴보시게 되면 꾸준히 영업이익 상승할 거라고 하오니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기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1분기에 1억 원 정도 손실 적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흑자는 나지 않을까 흑자전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면서 흑자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큰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컨센서스 상회하면 좀 큰 폭의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좀 유념하시면서 1분기 실적 조금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G화학과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죠. LG에서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 체결한 만큼 앞으로 이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에 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에 따라서 충분히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점점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현재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NF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기후협약 이제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반등이 화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나가며 이 93,000원대 지지선까지 회복하는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기관이 많은 양 매수에 나섰고 연기금까지 매수에 들어오면서 큰 양봉 그려냈고요. 외국인은 이제 매도했던 모습인데 외국인도 이제 매수세로 조금 전환해 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좀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동시에 매수세 들어올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올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LNF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이 LNF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를 하면서 이제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LNF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포털 사이트 오셔가지고요.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 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4월 30일 금요일 날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종목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들어가니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목 추천을 하실 때는 일단 기존 매수가와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주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무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채널에 오셔가지고,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 추천하시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정말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